샤이닝 스타 막트 동화극장 6화 신데렐라. 헤라의 새 언니인 리리와 로즈는 헤라에게 청소를 하라고 시켰어요. 사실 리리는 왠지 헤라에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안절부절 못했지만 로즈는 아무 생각이 없었답니다. 슬쩍 청소를 하는 척하던 헤라는 화가 나 걸레를 집어던졌어요. 그리고는 베토 요정을 불렀죠. 헤라는 베토 요정에게 무대를 만들게 하고 무대 의상을 갈취했어요. 헤라는 왕궁 무도회에서 공연을 했고 무대를 본 여왕 칼리오페에게 캐스팅되었어요. 그 후 왕국 최고의 아이돌이 되었답니다. 리리아 로즈는 각각 헤라의 팬클럽 회장과 부회장이 되었대요. 진짜 끝.